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 바울의 여정이 오늘 중단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로마를 향한 길은 예루살렘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그를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려는 음모와 어려운 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그랜드 플랜은 중단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이상 그를 돌보지 않는 것일까요? 바울의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을까요? 첫 번째, 성령은 왜 환난을 예고하시고 막지 않으시는가? 고난과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도 왜 말리지도 않고 다른 길을 제시하시지도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게 아니죠. 아주 그냥 예고편까지 하잖아요. 성령은 왜 안 말리셨을까요? 두 번째, 성령은 구원받은 자의 의지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소제목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성령은 말리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말렸다. 각 성마다 그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령에 매여 길을 갑니다. 성령이 가도록 내모른 거예요. 그가 가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표현은 성령에 매여라고 하는데 사실은 바울이 가려는 거죠. 그가 가려는 의지가 강하죠.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이 목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입을 맞추면서 가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도 그가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의지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말리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인쳐주십니다. 이게 성령께 매여, 성령에 매여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서 세 가지 역할을 나누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을 나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설계자,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은 구원의 실행자가 되셨습니다. 마지막은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조력자가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거고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이 어떻게 도와주세요? 믿게 만들어요. 믿게 만들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손을 딱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뭔가 부족해.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거기다가 한 수를 더 뜨셔. 뭐예요? 인쳐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손을 잡은 손을 탁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매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성령의 네 번째 역할은 보증입니다. 보증.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면은 환난이 기다려. 그러니까 내 역할은 여기까지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잘 가. 가 아니고 성령께서 딱 묶어가지고 끝까지 같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요, 묶어주는데 뭐를 묶어주는 거죠? 뭐를 묶어요? 의지를 묶어주는 거예요. 의지를. 우리가 인간이 죄에 빠진 것은 뭔가요? 우리 의지가 타락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타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서 그의 의지를 나의 의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그 의지를 가지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는 거고, 성령은 우리의 그 의지를 주님과 꽉 묶어서 내가 그 의지가 변치 않게 하는 거죠. 이 성령에 매어라는 건 너무 좋은 표현이죠. 우리가 성령에 매어 환난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나 싫어 성령과 매이기 싫어가 아니고, 성령과 우리가 매어야만 우리 앞에 오는 환난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 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의지가 있는가?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의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의지, 곧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그 존귀한 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거스르는 의지를 선택하면서 타락해버린 거예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을 의지. 그것은 우리 의지가 한번 타락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을 의지를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은 우리 예수님이 선물해 주신 새로운 의지예요. 그렇죠? 성령은 이것을 인쳐주시는 거예요.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구원의 손을 놓지 않도록 성령으로 묶어주시나. 개분된 도이센 가이스트. 그리고 세 번째 의지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이것은 바로 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구원의 은혜에 응답할 의지입니다. 즉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거기에는 성령께서 소원을 주세요. 아름다운 꿈, 디아스포라 300교회를 세우고 견인하는 꿈, 난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는 꿈, 우리의 자녀들을 신유럽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우는 꿈, 우리의 마지막 생명의 지내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꿈, 그걸 마귀가 시켰나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옛사람이 시켰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거기에 복음에 참여하도록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세상과 거슬려 역풍을 맞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할지도 몰라요. 성령께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너의 그 소원이, 너의 그 비전이 어려움을 당할지도 몰라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소원이니까 내가 너하고 함께 매여서 너의 의지와 함께 내가 묶여서 내가 거기다가 베어지게 인을 쳐서 그렇게 내가 함께 가리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왜 성령께서 각성해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하면서도 성령이 말리지 않고 메어주셨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우리 주님에 대한 응답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 받으셨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도 성령에 매여 복음의 일에 참여하자. 성령이 우리를 고난으로 몰고 간다. 온갖 대신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령이 왜 우리를 고난으로 몰고 갑니까, 여러분? 바울은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는 걱정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의 성령에 매였습니다. 구원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 소원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세상과 맞서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거룩한 소원을 또다시 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말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도구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드 엔딩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가로막지 못할 겁니다. 성령에 매여 복음의 일에 참여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메워주소서.